3월 23일 3주년 전야제 특방. 이날 역시 시즈와 루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라온 23일에 정리해서 올리려고 했지만 이미 다 알려진 정도의 정보만 공개를 한 상태라 성우 정보가 공개된 다음 영상을 준비하기로 하고 24일 성우 정보가 업로드 되자마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우 정보만 공개가 된 상태고 아이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인게임의 아이돌이 추가가 되고 이야기가 전개가 된 후 소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치카노 오네가이 가나에차우자노 코나 하지메마스네. 오벤토 타베마스? 作ってきたんですけど. 뭐 라키노 시간와 오와리 데스요네. 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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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나이토. 니치카의 성우는 시즈키 아지사씨로 소속은 도쿄배우 협동조합 소속. 데뷔 연도는 2020년으로 배협 소속의 신인 성우. 데뷔 후 ES 텔레비전 도쿄에서 AI만의 목소리로만 출연한 경력밖에 없는 완전한 신인. 이번 니츠카 역으로 본격적인 메인 역에 데뷔하시게 됩니다. 아케타 미코토, 요라시크네. 우타토카, 댄스토카, 퍼포먼스데 민나니 감동을 와타에르요나 아이돌이 나리타이카라. 비크리시타. 미코토의 성우는 야마네 아야시로 소속은 아오니 프로덕션 소속으로 나이는 24살. 아야시는 아사시보다 경력직으로 앞서는 업계의 선배로 데뷔 연도는 2015년. 15년 영화 극대인간 게임 크레이지 박스의 오디션에 뽑히며 쓰미다 안나 역으로 업계에 데뷔하십니다. 실제 샤니는 유닛으로 한 팀으로 이루게 되면 팀 내 신인과 경력직을 섞어 넣어 키워주는 식으로 많이들 운영하는데 이번 시즈의 경우도 아이돌 동경을 품은 니츠카 옆을 책임지는 아이돌 선배 미코토의 모습을 영상케 해주기 위해서인지 니츠카는 신이, 미코토는 경력직을 뽑은 것으로 보이네요. 미코토... 난데 こんなところに... 으짜켓나요... 루카의 성우는 카오구치 리나씨로 소속은 아오니 프로덕션 소속. 리나씨는 데뷔 연도는 확실치 않지만 아사시보다는 꽤 경력직으로 추정. 트위터에 가입일은 21년으로 SNS의 노출이 비교적 없어서 정보가 부족하지만 소속사 프로필의 경력들을 봐서는 아사시보다는 앞서 업계에 데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한자만 다르지 부르는 명예는 다 비슷해서 리나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동명의 경력직 성우나 배우들이 나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에 소속사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 정보로 방송 중 타카야마 형님이 말하길 루카의 경우는 츠바사 소속이 아닌 츠바사를 중화하며 라이벌 의식을 가진 아이돌로서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아니지만 추후에 스토리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정보와 성우 정보가 공개. 인게임에 공개된 보이스에도 떡밥이 있는데 루카의 첫 번째 보이스를 들어보며 미코토가 왜 츠바사에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샘플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앞으로 스토리가 궁금해지네요. 그럼 전 이 3명의 이야기가 인게임에 추가가 되면 아이돌 소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